오늘은 지났다, 이제 너도 나도 관심 이라는 키워드 보내주셨습니다. 추억은 지났다라는 의견을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주도 있겠고요. 조선주도 최근에 추억은 지났다라는 키워드가 잘 맞을 것 같은데 역시나 뒤에 사진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께서는 반도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 맞나요? 내용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반도체주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시황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요즘에 수급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또 둔화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은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대형 반도체주에는 꾸준히 매수세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매도세가 크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관심 모아지고 있다라고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데 이 반도체 업황에 따른 이 턴어라운드 기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워낙에 긴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서서히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급적인 면만 본다 하더라도 이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반도체주의 경우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AI,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이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를 해서 이 고부가 가치에 대한 투자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차별화된 뭔가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충분히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좀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달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필요한 것이 바로 반도체이고 또 반도체 중에서도 뭔가 좀 고부가 가치에 대한 제품에 대한 수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는 좀 차세대 반도체라고 불릴 수가 있는 이 DDR5에 대한 이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또 어떤 기대감,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 기대감 또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이 반도체의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반도체가 아니라 뭔가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 업황 자체가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뭔가 좀 관심이 없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섹터군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가 반도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또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 중에서 미래 반도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 부품을 판매를 하고 또 수출입을 담당하는 국내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반도체 중에서 이 메모리 AS 그리고 유통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체 매출을 보니까는 이 메모리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이 한 68% 정도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유통을 하고 있는 주요 제품의 경우 오늘 대부분 삼성전자가 생산을 하고 있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동사의 경우가 이 삼성전자의 어떤 공급망 관리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생산을 한 부품을 확보를 하고 난 뒤에 이 수요처에 맞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확대 힘을 입으면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매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에 반도체에 대한 이 수요 자체가 집중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할 그 공급 라인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같이 반도체 공급업체의 경우는 바로 이 동사와 같은 유통 파트너사를 두는 것이 더욱더 부품 재고 관리에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선 동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반도체 공급망 역할 자체가 워낙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동사와 협의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고객사도 지속해서 늘리겠다라는 의지 자체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고객사도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DDR5와 같이 이 고부
고부가 제품에 대한 출하량도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좀 사업에 대한 성장성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래 반도체 일봉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좁은 박수권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지만은 이 박수권 내에서 힘을 응집하면서 오히려 점차적으로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최근에는 소폭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은 28,000원 부근에서 지지라인을 또 형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8,000원 정도로 이 손절라인을 잡고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박수권을 돌파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전고점 부근까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의 경우는 37,000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일단 1차적으로 박수권 돌파하는 흐름 여부를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반도체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한번 슈팅이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횡보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김진겸 본부장님께서는 단기적으로 전고점까지 진입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37,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김희수 대표님께서는 관련해서 어떤 기업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에서 요즘 관심이 많은 쪽이 반도체 쪽이 다음으로 HBM3와 함께 변할 수 있는 패키징 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후공정 쪽의 장비라든가 이런 관심이 높은데 그와 함께 전공정, 후공정 다 아우를 수 있는 장비 쪽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관심이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 쪽에 들어가는 이제 노광 공정 장비로 알려져 있는데 오버레이라고 하는 계측이라든가 검사를 하는 장비 쪽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게 국산화에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특히 웨이퍼 쪽으로 집중했다가 지금은 다시 패키지 쪽으로도 확장되는 모습들로 가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한 2025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는 쪽에서 관심이 높고 특히 오버레이란 쪽은 웨이퍼나 패키지 쪽에서 나오는 수직 정렬도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제어를 하고 있는 검사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성과도 이쪽 부분이 HBM3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이 커졌을 때 또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수요 증가가 바라보고 있는 변화를 봤었을 때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관련된 장비들의 움직임들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특히 또 하나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증착 공정 중에서 방막 두께 측정을 할 수 있는 초정밀 계측 장치도 개발 중이다. 이런 관점 쪽에서 이 부분이 아마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매출로드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우상향과 함께 시장의 관심이 받는 만큼 차익 매물도 좀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 소화시키기 시작하고 다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고점 대 부근 영역이었던 한 2만 원대 안쪽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두 분 다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이번에 김진경 본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대형주 있고 중소형주 있는데 물론 다 탄력이 좋긴 하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대형주, 중소형주 굳이 나누자면 어느 쪽이 더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은 이제 반도체 주를 좀 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중소형주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이 이렇게 좀 대형 반도체 주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에는 워낙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소는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형주의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좀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를 먼저 반응하게 된다면 그 다음 차는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분위기가 또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좀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탄 만큼 대형주보다도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소부장 이 중에서 어떤 걸 좀 찾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되신다면은 여러 가지로 저는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게 된다면은 또 소부장 쪽으로도 관심이 몰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반도체에 대해서는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렇다면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또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 이렇게 좀 실적까지도 함께 기대감이 모아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도 물론 좋지만은 지금부터는 중소형 반도체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